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10시 34분입니다. 이번이 이제 그 마르크스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공산주의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주장한다.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현실의 공산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특정한 계급의 독재가 유지되는 사회주의 국가이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관료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위당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당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는, 이게 또 공산주의 사상에 참 웃기는 점인데, 공산주의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없어지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국가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원칙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공산주의 이론은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에는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없어지는 것을 이데아로 생각한다, 이상향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있던. 참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점진적인 국가 소멸 대신 국가의 철폐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자유의지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 속하는 평의회 공산주의자, 아나키즘적 공산주의자, 좌파 공산주의자들이다. 자유의지주의적 성향의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철폐를 주장했으며, 국가는 절대 스스로 소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억압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닌 철폐와 사회 조직 자체를 재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로 권위주의적 성향의 공산주의자들은 국가가 세워지고 노동자들을 충분히 문명인으로 발전시켜야 공산주의 사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또다시 자본주의 체제 성향을 가진 봉건 반동 분자들에 의해 천민자본주의가 부활하고 말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사적 소유의 철폐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4권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이다. 사유재산의 철폐가 아니다. 이는 돈을 강제로 뜯어서 모두에게 나눠준다는 말이 아니라, 생산수단, 즉 토지, 공장 등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수단을 소수의 누군가가 독점하였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된다. 즉, 여기서 생산 수단을 소수 독점하지만 직접적인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의 분배 권한을 독점하는 이는 부르주아가 되며, 생산 수단을 못 가지지만 그곳에서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 즉 노동을 하여 재화를 버는 이는 프롤레타리아가 된다. 기본적인 공산주의 계급과는 이렇게 진행된다. 이들은 인류 사회의 발전을 이런 프롤레타리와 부르주아가 싸우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가지고 온다. 즉, 언제나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의 독점 계급과 이를 가지지 못한 대중 계급 간의 투쟁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하였다는 이야기로 인류 사회의 발전을 설명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해와 다르게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이뤘던 업적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본주의 업적을 찬양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이들은 그런 자본주의 또한 변증법적 유물론적으로 뒤로 물러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와 아나키스트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중간에는 하나의 혁명적인 기한이 있다. 이는 정치적 이행기이기도 하며, 이 이행기 시기 구간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적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 카를 마르크스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산주의론은 자본주의 초기에는 그 공산주의 이론이 참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기 수정의 기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속 발달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가 된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며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하게 된다. 뭐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도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은 돈이 돈을 버는 그런 단계에 다다르면은 이 부르주아 그 자본 계급은 가만히 앉아서도 계속 부를 늘려간다 그거죠.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돈이 돈을 벌어.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겁니다. 자본가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자 농민은 점점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칼 마르크스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초기에는 칼 마르크스의 이런 이론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가 지닌 여러 가지 모순점을 볼 때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가 이렇게 계속 발달이 되어가면서 자본주의 단점을 스스로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부자들한테는 국가가 부자들한테는 고배율의 세금을 물리고 그래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죠. 사회 그를 쉽게 말해서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국가가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죠. 그게 이게 자본주의의 이제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사회보장제도가.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기 수정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모순을 자기 스스로가 수정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를 보면은 마르크스의 이 이론이 거의 다 틀린 이런 형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에 속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을 같이 말한다. 풀어 말하자면 앞서 말한 투쟁을 통한 발전인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인간은 발전하지만 이는 사적 유물론에 근거한 생산수단의 하부 토대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일 뿐이라며 설명한다. 즉 이들에게 국가, 젠더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는 바로 이 하부 토대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보며 이들은 소수 자본 계급이 독점한 하부 토대 때문에 부르주아의 법 집행관인 국가가 생겼으며 약한 여성을 가정에서 무료로 착취하기 위해 가부장제가 생겼다고 본다. 그렇게 이들은 하부 토대를 노동자가 준다면 상부 토대를 이루는 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밀어붙였고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더 연명시켰다. 이는 국가가 단순 부르주아의 법 집행관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에 입각하여 세워졌음에도 상부 토대인 국가는 자연스럽게 소멸하지 않았다. 즉 아나키스트들은 국가의 소멸이 아닌 국가의 적극적 철폐를 주장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개인위생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위생, 기업위생,
개인 파산, 기업 파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은 국가가 그걸 이제 심사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인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이제 판단한 것이죠. 판단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을 사람이다. 이 사람 능력으로 본다면 이 빚을 정말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거를 국가가 받아들였어서 개인회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도 그 부채를 일부 갚고, 또 개인위생을 신청한 그 본인도 자기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계속 불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입을 하면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이 빚을 다 청산하고 신용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국가에서 무슨 돈을 하겠어요? 부자한테 이 받은 세금으로, 부자들한테 걷어들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탄감을 해주고 하는 제도다 그죠. 이들은 젠더 문제에 대해서 여성 노동자와 퀴어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해방을 주도하여 가부장제적 억압을 부셔야 한다고 보며 국가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국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보며 이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이게 노조죠, 노조. 그 자리에 사회를 스스로 재구축해야 하고 이 재구축한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자유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적극적인 투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이러한 투쟁이 사회를 더 진보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들의 투쟁,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유의지적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생각도 아나키스트와 비슷하나 이들은 노동조합마저도 근본적으로 국가의 하수인이라는 점이기에 이들을 거부하고 대신 모든 계급의 자발적인 총파업 지지를 한다. 그럼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들은 위에서 말한 변증법적 유물론관을 거부한다. 즉 이들은 물질적인 이유로 투쟁하는 유물론관을 거부한다. 대신 이들은 관념론에 입각하여 도덕성을 주장한다. 즉 이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필요성에 의한 물질적 투쟁이 아닌 도덕적인 이유에 의해 필요한 혁명이다. 그렇게 이들은 투쟁 대신 협동조합의 우월성을 통한 사회대체 혹은 개혁을 선호한다. 이들은 급진적인 투쟁은 비도덕적 유혈 혁명이며 이는 기존 부르주아 체제와 다를 바가 없기에 대신 협동조합의 우월적인 생산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들어오고 이것이 사회를 대체한다고 본다. 로버트 원동의 인물들이 대표적이며 대부분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투쟁 대신 선거운동, 협동조합 자치구 설치 등에 활동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공산주의는 모든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려 한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더 많은 부를 원하기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면 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완벽한 몰 이해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이르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는 누가 나서서 알아서 뿅하고 해주는 것이 아닌 앞서 프리드리 엥겔스가 말한 것처럼 생산자들이 스스로 분배위원회를 조직하고 토론하며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불필요한지 얘기하는 숙의 민주주의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에 의거한 분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내가 그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민주주의란 용어가 좋은 용어지만 이것이 또 함정이 많은 용어예요.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란 단어 자체는 좋은 단어인데 그 대신 거기에는 함정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결국 이들의 목표는 국가와 계급이 최종적인 해체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든 아나키스트든 공상적 사회주의자든 결국 이들은 최종적으로 아나키즘 상태를 원하며 단지 그 방법론에 대해 차이가 있다. 아나키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무정부 상태를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거죠. 예. 국가가 있는 한,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를 주장하는 그런 사상을 아나키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무정부주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키즘이라는 것도, 예? 아나키즘이라는 것도 참 위험한 사상이죠. 무정부를 주장하는 사상이니까. 바로 내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 덩치 크고 주먹 센 놈이 왕이야. 어? 덩치 크고 주먹 센 놈이 왕노로 살한다고 하죠. 그 방법론에 대해 차이가 있다. 국가가 있는 한 착취하는 이와 착취당하는 계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들은 국가와 계급이 철폐 혹은 소멸을 원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가 맡았던 사회적 요소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존재라고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유토피아를 외치지 않는다. 이들에게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자가 해방을 위한 수단이며 이들에게 공산주의 사회는 언제나 노동자들이 무언가에 구속받지 않은 채 완전한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 아래 자신의 의견을 발휘하며 사회의 변혁에 자신감과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였던 루돌프 로커의 말을 인용하며 끝내겠다.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죠. 아나키즘은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흔히 듣는 것처럼 완전한 사회 질서를 가진 유토피아도 아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절대적 틀과 개념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진실 따위를 신봉하지 않으며 인간 발달의 결정적 최종 지점 따위도 믿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약속과 인간의 생활 제반 조건이 완전해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 항상 보다 고차원의 표현 형태를 바라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결정적 정착점을 지정하지 못한다면 고정된 목적지 역시 설정할 수 없다. 어떤 종류의 국가든지 그것이 행하는 최악의 범죄는 사회생활이 지닌 풍부한 다양성을 강제로 결정된 형태로 밀어넣으려 하고 하나의 특정 형태에 적합하게 하려는 일이다. 그것은 보다 폭넓은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이전에는 자극적이었던 정황을 이미 끝나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가의 옹호자들은 자신이 강력해졌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더욱 완전하게 자신들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모든 창조적인 문화적 재반 기력의 조작에 대해 더욱 비뚤어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어떤 시대의 지적, 사회적 발전에 대해서도 보다 불건전하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루돌프 로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연역, 자세한 내용은 공산주의 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기원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 분파이자 쿰란 공동체로 더 알려진 에세네파, 플라톤의 국가론, 초대 기독교의 교리, 중세 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근세 초 토마스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등에서도 기원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란 것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분파이자 굽난 공동체. 예.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굽난 공동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그 공산주의의 기원이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접경 지역에 그 키부츠라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마스가 키부츠를 아주 그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많은 그 농민들이 죽고. 그 키부츠가 뭐냐면은 이 농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겁니다. 농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공동 분배해서 공동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이스라엘은 자유국가인데 자유국가 내에 그렇게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런 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공동체라는 곳이 그 우리나라에도 뭐 있다고 난 보는 건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 뭐, 어느 목사가 하는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김진홍 목사인가 하여튼 그, 지금 한 연세가 한 80대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가 이제 공동체 마을을 운영하거든요.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6세기경 개신교의 소수파인 제세례파가 초기 기독교적인 공동생활을 추구하면서 주장한 것이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평등을 추구하며 속세적 가치를 부정하는 등의 특징을 띈다. 이 운동을 좀 하고 합시다. 이 근육을 좀 움직이고, 그러나 주류 기독교인들에 의해 소수 제세례파가 이단으로 박해당하면서 이런 의미의 공산주의 용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8세기 들어서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부활하는데 이때 공산주의는 잉클로저 운동에 대한 반발로 촌락내 공동체적 소유를 지향하고 사적 소유 관계를 배척하던 사람들을 지칭한다. 19세기 초에는 사회주의와 혼용되면서 사적 소유 관계를 배척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중반에 들어서는 사회주의와 구분지어 사용하게 되는데 소수의 엘리트가 봉기를 통해 국가 권력을 직접 타도하고 국가 기구를 장악하여 사회 경제적 변혁을 추구하는 사상을 뜻한다. 파리 고민에 가담했던 루이 오기스트 블랑키가 대표적인데 그의 사상인 블랑키주의가 19세기적 의미의 공산주의라 할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할 때는 19세기 중반 이전의 문헌에만 남아있는 죽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19세기 후반 이후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그 이후의 공산주의를 가리킨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마르크스주의를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특수한 조건에서 발전시킨 사상 및 이론의 체계와 실천과 운동을 스탈린이 최종적으로 총합한 이론으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 즉 공산당이 수립한 과거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 등지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 말이죠. 지금 지구상에서 뭐 사유주의네 어쩌고 이렇게 부르짖는 국가들. 이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은 뭐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 마르크스주의대로 하려면은 국가가 존립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가로서의 존립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키니즘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무정부 상태를 최종 목표로 한다. 그거라고 했거든요. 공산주의의 최종착점이 무정부라는 거예요. 국가가 소멸되는 상태라는 게, 국가 소멸 상태를 최고 이제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주의가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진짜 마르크스적인 이론의 공산주의는 하나의 이상이지. 응? 이상적인 사상이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현실적인 통치를 할수 있는, 국가를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상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공산국가네 사회주의네 이렇게 떠들고 있는 북한, 중공 뭐 이런 것들도 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사실상 실권을 쥔 그리고리 라스푸틴이 나라를 너무나 막정으로 다스린 탓에 민중들의 불만이 처음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무력을 동원한 진압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전황 악화가 겹치면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된다.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은 멸망하고,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 적백내전을 거쳐 마침내 1922년 세계 최초의 공인된 공산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파, 공산주의 분파 창고, 대부분이 근현대의 마르크스주의 계열이며 고대 공산주의와는 보통 다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가 이제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의 여파가 유럽의 정치와 사회에 격심한 파동을 일으킨 격동의 시대 산물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의 3대 이념을 목표로 내세운 민주주의 혁명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전제 군주제를 전복하고 시민적 자유와 인권을 천명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천명한 자유와 인권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거친 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제정으로 다시 후퇴해버리고 말았다. 더욱이 평등의 이념은 법률 앞의 평등에 그쳤을 뿐 사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실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은 재산권의 신성을 선언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서유럽 국민들의 의식과 양심 속에 인간 평등의 관념을 심어 놓았으며 그 후에 일어난 각종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에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프랑수아 노엘 바베프.
오기스트 블랑키, 빌레름 바이텔링 등 혁명적 공산주의자와 클로르드 앙리 생시몽, 클로드 앙리 생시몽, 샤를 프리에, 로버트 오원 등 비폭력적인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프랑스 혁명의 평등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 이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조국 독일에 비하면 프랑스는 사상적으로 멀리 앞선 선진국이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반봉건적 절대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프랑스식 민주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실천적 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반봉건적 절대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프랑스식 민주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실천적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공산주의는 봉건 왕조와는 상종을 안 한다. 봉건 왕조를 까부셔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공산주의는 이 봉건 왕조를 싫어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근데 요즘 북한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족보에도 없는 이 왕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족보, 공산주의 족보에도 없는 돌연변이 사회주의, 돌연변이 공산주의다 이 말이죠. 제멋대로 공산주의죠. 제멋대로. 어느 공산주의가 뭐 그렇게 세습되는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취약하고 무력하였던 독일의 상황에서 부르주아지가 혁명의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의 주체로 간주해야 했다. 마르크스는 독일의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인간적 해방만이 독일의 완전한 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이 인간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계급은 바로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이며 그러므로 인간성의 완전한 회복에 의해서만 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한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라고 상정하였다. 마르크스 이론이 철학적 기반,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혁시키는 일이다. 이건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 이런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은 1840년대 전반기에 형성된 것인데 여기서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게오르크 빌헤름 프리드리 헤겔의 변증법과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의 인간적인 유물론이었다. 그가 말하는 인간적 해방이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한 모든 인간의 자기 소유의 극복과 계급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사유재산이란 인간의 노동이 대상화된 것, 즉 객관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 사유재산이 되면서 거꾸로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그는 인간의 자기 소유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요건대 그에게서 공산주의란 단순한 재산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한 인간 소유의 극복, 인간성의 적극적인 회복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볼 때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자극에 의하여 촉발되었지만 동시에 헤겔과 포이어바흐 철학의 주제였던 소유의 개념을 핵심적으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헤겔과 포이어바흐의 철학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였다. 그는 1845년에서 46년 엥겔스와 더불어 독일 이데올로기를 집필, 여기서 사회의 물질적 생산관계와 생산력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임을 규명하고 이데올로기나 정치는 물질적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역사유물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여 그들은 헤겔에서 파생된 독일의 각종 관념론과 포이어바의 사회의식 없는 유물론적 휴머니즘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옮아간다. 제가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5분을 경과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인간과 인간의 의식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들의 새로운 유물론은 형이상학적 기계적 유물론을 극복한 사회적 유물론이었다. 이 역사 유물론의 성립으로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역사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산을 중심으로 서로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한 시대의 생산관계는 그 시대의 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생산력과 그에 따른 생산관계라는 경제적 요인은 사회의 토대이며 정치, 제도, 법률, 사상, 종교, 문화 등은 이 경제적 토대 위에 구축된 상부 구조이다. 그래서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7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여기부터 이제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후에 또 한번 녹화가 되려는지 뭐 하여튼 시간이 많으니까 아니면 내일 또 하게 되려는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